자, 오늘의 극한 챌린지. 최대 6명을 써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해볼까요? 와, 자, 갑시다. 가능할까? 며칠까지 가능할까? 일단, 부서 2개까진 괜찮을 거예요. 로보레인저 탈모포스. 아,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번에 6명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 돌아가는 직원들은 6명밖에 없어요. 메이? 똑똑? 메이가 왔어요. 초반에는 어차피 비슷하게 갈 거예요. 오웬 애슐리 하고. 시작해. 아이씨, 놀아줘. 아이, 아, 잠깐만. 내가 방금 뭐 했죠? 아씨, 이속, 저거를 연구를 안 했어요. 와, 정신없다, 진짜. 다시 갈게요. 연구 안 했어. 자, 벌써 로보레인저 절반이 충원되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자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뭐? 야, 잠깐만. 야, 보나마나 멍청이겠지라고 했죠? 너 나중에 대머리 예약이다, 씨. 전투협 절대 소리를 해봐야 돼. 탈모레인저 하지 말라고. 데이나. 30일은 못 넘긴다. 내 손모가지와 전재산을 건다. 전재산 얼마 있으세요? 어거지로 깨면 저분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 야, 얘 뭐야? 살인? 둘이 같이 가야 돼, 이건. 엔젤 빠져. 엔젤이 빠지고. 오케이, 정신 차렸죠? 메이, 평화주의자. 가서 놀아줄 수 있니? 말안 들으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이면 어쩔. 아, 시작부터 유혈 사태야. 야, 니네 끝까지 가야 돼. 니들끼리. 30일 뭐. 아이, 그런 내기는 안 합니다. 예. 저는 제가 걸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는 거 환영합니다. 예. 저는 그뿐이에요. 자, 그래서. 1차까지는 괜찮은 줄 아는데, 처음부터 왜이 난리야? 에너지 다 모았죠? 다행히. 오케이. 다레벨 2됐어. 머리카락 안 걸어! 안걸 거라고. 연구해서 회복 시스템 강화하고, 보자. 남게 2명. 남은 2명은 특별 채용으로 남게 쪽을 뽑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야. 야, 얼음벽 세워. 안 돼. 죽지 마, 제발. 야, 메이야, 죽지 마, 제발. 제발! 씨. 엔젤 가고, 여기 보자. 얘 이름 뭐야? 다코타야? 디코타야. 다코타죠? 이게 뭔 짓이야? 처음부터. 애들 회복 표시 안 뜨죠? 다코타만 회복 표시 뜨니까. 아코!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 처음 배치 이상한데? 이게 뭔 짓이야, 처음부터! 레인저 벌써 방종인가요? 얘는 폭력 엔젤 체력이 괜찮을까? 엔젤 일단 보내볼게요. 오케이 버텨냈고 얘가 문제인데? 하 진짜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가 높은데? 놀아줘. 메이 가서 놀아주고 폭력 다코타 죽진 않겠지? 오케이 엔젤 바로 관찰해주고 이끝말기님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을 응시한다. 이세의 이름 무엇일까? 징벌세 징벌 널 때리러 갈거야. 진짜 처음부터 배치 개똥망이야 지금. 아 잠깐 그래 징벌쇠 도와줘요 징벌쇠 때려 정신 차리는 게 하라고 제발 야 징벌쇠가 저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온힐더 로보토미는 안녕합니다. 아, 안전합니다. 모두 다 징벌쇠 덕분이죠, 씨. 야, 징벌쇠가 이렇게 도와주네? 아이, 야, 레, 아이, 얘네들 낙천주의자. 만전상도 없지. 잠깐만, 아, 원칙주의자, 데이나. 데이나 가서. 오케이, 올라가죠? 아, 근데, 버려진 살인마 때문에 중간에 한번 꺾을 것 같은데? 다쳤어! 오케이. 아주 오랜 옛날, 검고 싶은 숲이야? 검고 깊은 숲이 아니고? 이거 오타야? 아니면 의도한 거야? 곰곰 싶은 숲 속에 세 마리의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한테 돌진따 데려오라고. 돌진따 싫어! 구두, 괜찮아. 남캐? 하고. 아이씨, 가기 싫은데, 쟤는? 다코타 가고. 때려줄 원칙주의자. 밥을? 아니면 메이가 놀아줘. 곰곰 싶은 숲. 검고 깊은 숲이야, 씹은 숲이야. 진짜 오다 검고 싶어. 숲. 나는 검고 싶어. 하지만 숲이 울창해서 푸른 숲이지. 이것도 아니고. 로보톰이라서 믿을 수 없네요. 얘 뭐야. 다코타 들어가. 관찰하고. 엔젤 들어가서 관찰하시고. 박수민님 안녕하세요. 다코타 다시, 알! 아, 깜짝이야, 씨. 100원이냐! 어? 웹치수 사먹어야 된다고! 어? 참, 그러고 보니까 웹치수가 없지! 나 간다! 어, 구두. 엔젤 갑시다. 걷고 싶은 숲으로 간다. 오케이, 기분 최대 됐고. 아, 징벌쇠는 그냥 냅둘래. 아, 진짜 귀찮게. 아니, 그게 특징이 있어요. 다른 방송들 보면은 이러거든요? 아이, 이 스트리머 답답해 죽겠네? 여기서 이렇게 안 해, 막. A를 하라고, A를! 이러는데, 내 방송 오면은 사람들이 다 사악해져. 여기서 B를 해서 터져야 돼요, 막. A가 정답이면 막 이런다고. 내 방송은 그래.
사람들이 그래. 나 터지는 거 보려고 와, 다들. 아! 생각해보니까! 아이씨, 뭐라 칠 저것도 없다. 아, 근데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겠지, 얘들? 탈출엔더 첫 멤버 지휘자. 관리자님, 살아온 인생은 어땠나요? 괜찮았다. 오케이. 특별 체험 갑시다. 레벨 3짜리에, 남캐? 이름 겁나 길게 짓자. 으어! 솔직히 3레벨이면은 어차피 같이 가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너는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대머리가 될 애들이니까 어차피 대머리가 될 애들이에요. 머리 좀 좋은 걸로 뽑아주자. 보자. 솜브라 어디 갔어, 솜브라? 어차피 대머리가 될 아이들이야. 솜브라 가자, 솜브라. 뭐야, 솜브라 머리 어디 갔어? 그나마 비슷한 게 이건가? 힐팩 뺏긴 표정. 때리고. 이 회사에서 가장 유리한 게 때리는 거랑 청소랑 놀아주는 거야. 이 정도 있으면 엔간한 거 다 하죠? 남캐 뽑아. 그렇지. 으어! 가자! 가자! 으어! 잠시. 관찰해주고 밥은 아무나 주고 때리는 거 원칙주의자. 네, 남캐요. 왜냐하면 빨간 구두 때문에 남캐를 뽑을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준비가 되었다. 돌아본다였나? 용병씨가 제압은, 네, 용병한테 좀 거들어 받아야 될 거예요? 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놀아주시고, 힘으로 평안해. 수첩에서? 하긴 수첩이 적으긴 하죠. 오케이, 다코타 들어가서 밥 주고.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어야 돼요? 나중에 부서 뚫리면 힘들어져야 돼, 이거는. 신입직원이야. 나도 평화로운 부금을 듣고 싶다고! 왜 자꾸 일자리 부금 들어야 되는데, 좋다 직보세 때문에. 백야 제압 전담을 아무것도 없는 추천합니다. 뭘 추천하는 거야! 야, 그만 탈출해, 제발! 그만 탈출해, 씨. 또 탈출하는 소리 들렸어, 씨. 마지막까지. 야, 무슨 네가 사면봉이냐? 야, 쓰레기! 폭풍 쓰레기! 억지로 쓰레기! 씨. 여태까지 저는 당신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응, 안 물어봐. 다 알아. 부서 새로 뚫렸는데, 자. 슬슬 인원 갈라야 돼요. 한 명 더 뽑을 수 있죠? 특별 채용으로 남캐로 커뮤니케이션. 잠깐만, 특별 채용? 그리고 어차피 머리 잘릴 거니까 길게 가자. 곧 대머리. 그래. 얘는 곧 대머리가 될 놈이야. 평화주의자? 레벨 3짜리 할게요. 하고 표정은? 대머리가 되려니까 대머리가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놀아주는 거? 청소. 아니야. 먹을 거 하면 필요하죠? 먹을 거. 어차피 잘릴 머리. 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갑시다. 꽃의 머리. 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먹을 거 줄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어. 들어가. 아니야. 너 일단 위로 가봐. 망했네? 먹고 줄 수 있는 거 얘 하나밖에 없네? 웰치스, 아무나 청소하시고, 청소 가고, 놀아주고, 먹을 거? 어? 잠깐만, 먹을 거 한 명 더 있네? 둘 할 수 있구나. 다행이죠, 그나마? 오늘의 목표가 뭐예요? 직원 6명만 쓸 거예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할 거예요. 보셨죠, 라오님? 멘탈이 인과응보입니다. 지극히 정상이라고, 역시. 아니라고! 아니야! 머리 밀으면 뭐가 좋아요? 예. 머리를 감을 때, 세수를 하면 돼서, 세수를 멀리 하면 돼서, 머리를 빨리 감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이게 뭔 개소리냐, 진짜. 머리에 타들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슬슬 안젤라도 포기했어. 아, 저놈의 징벌색이 또 쳐나오냐 막 이러고. 봐봐, 그냥 나오잖아. 징벌색이 탈출했습니다. 대머리로 상대방의 눈을 썩이. 밥 먹고 왔는데 조합이 왜 이래요. 야, 일부서 조합 진짜 망했어. 직원 6명이면 터지고 난리나 했네요. 아마 그러겠죠? 정말 놀랍게도 6명 직원 벌써 다 뽑았어요. 이제 직원 못 뽑아! 이제 직원 못 뽑아! 안젤라도 탈모는 뭐해? 좋아. 그래서 직원 다 뽑았어. 이제 한 명 내려가자. 꽃 대머리. 그리고 연구로 정신력 훈련. 우리 회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연구밖에 없어. 정보 기능 강화? 이거 필요 없어. 에너지는 더 모을게요. 아! 대머리 너 잘 내려왔다 진짜. 대머리 안 내려왔으면 망할 뻔했어. 씨. 야, 씨, 대머리 안 내렸으면 진짜 망할 뻔 했다. 레이 올라가. 얘 놀아주는 것도 적당히 좋아하죠? 두세 방에 징벌세 격리실로 보내는데. 아, 그게, 아, 용병이 징벌세. 제압은 해요. 근데, 용병이 멀리 있으면은, 오다가 징벌세 그냥 집에 들어가서, 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곧 대머리인 직원이, 이름 없는 태아를 먹여 살립니다. 다코타 빨리 먹이고. 얘 멘탈 좀 썩었으니까. 아니다, 너 빠져. 그냥 청소 한 번 더 하고. 아니, 징벌스 탈출했다고 왜 부금이 나와? 이건 있어서 안 될 일이야. 아, 진짜 깔짝깔짝 다는 거 진짜. 아, 소리도 짜증나 저거. 솔직히 말해서. 다코타 가고. 준비가 되었다. 빨간 구두 신고 있다. 들었다. 도끼를 듭니다. 그렇지. 밥 잘 줬고. 그러니까 버르지 살인마도 탈모이 많아.
때 놀아주고 밥하고 얘는 아무나 가고 네 업그레이드는 빵빵하게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업그레이드를 해봤자 일손이 딸려가지고 나중에 망할 가능성이 높죠.